시작하고요. 레벨 161 캐롯 마스터 한번 모르는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 입장해라. 자, 새로 오신 분 넣어주시고요. 일단은 여제를 한번 써주도록 하죠. 네, 여제를 쓰고 갑니다. 네, 닷 까는 거 알아요. 닷 까는 거 아는데. 자, 기다려봐. 장갑은 이거 끼는 게 맞아요. 스윗샵 장갑. 그 장갑이 안 먹혀요. 무릉 장갑은 여기서. 닷을 깔아야 되겠다. 잠깐만. 자, 그럼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기 미쳤네. 이거 돌았네. 이거 아, 거리가 안다네. 자, 기다려, 기다려봐. 닷을 깔고 가야 돼. 닷을. 자, 스윗이 맞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서 닷을 깔고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닷을 깔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닷을 깔아주고. 좋아. 빠르다고. 닷. 자, 세시 맞았습니다. 세시고요. 자, 일단 닷을 깔았는데. 자, 네, 계속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 버프를 안 써야 되겠지? 아, 좋아. 빨라. 버프를 안 써야 되겠지? 아, 좋아. 닷. 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빨라요. 닷 깔아주고요. 좋아. 좋습니다. 얘네 체력이 궁금한데, 체력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단계까지 원킬이 나오려나? 네, 아직 지금 큐브 같은 게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한데. 자, 공속 1단계 뛰어서 일단은 뭐 잡는 거는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쓰레기 맞았습니다. 자, 쓰레기 맞았습니다. 자, 정신 나갔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핫! 뭐야, 저 씨발, 저거 왜 뜨는데, 갑자기 개새끼, 매일 부르는 저 샹넘 새끼야. 아, 자, 좋댔다. 잠깐만, 얘들아. 나 이거 좋댔다. 저거 마일리지. 저 새끼 미쳤네, 저거. 자, 쓰레기 맞았습니다. 이 여지가 빠지는구나. 얘들아, 여지, 아, 내가 이게 무릉도장 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 무릉도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지가 안 빠져야 되는데. 자, 쓰레기 맞았습니다. 쓰시고요. 몽키매직 쓰세요. 알아서 써있어요, 지금. 자, 여지와 닷 데미지로 원킬 뜨는 게, 몇 라운드까지인가 한번 보자. 지금 수공으로는 좀 많이 약하긴 한데, 어디까지 일단은 뜨나 볼게요. 여기 몇 라운드냐? 20라운드였냐? 야,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20라운드였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 딱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세시 맞았습니다. 딱 뜨면은 오케이. 아, 몽키스와는 지금 안 해요. 30라운드부터 그리고 몽키스와는 지금 안 합니다. 몽키스와는 아, 그거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지금 필요 없지.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제로 한 방이 뜨는 거는 19라운드까지네요 일단은 지금. 자, 세우신 분 넣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야, 여신 이거 또 꺼질 때 되지 않았나? 일단 바로 가보자. 모르겠다. 일단 여기도 한 방이네요. 네, 31라운드까지 한 방. 여기가 32라운드도 한 방인데?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레벨이 낮아서 기록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많이. 두 방. 얘 몇 라운드부터 도망이냐? 얘들아, 이거 좀 외워라. 나중에 할 때. 29라운드부터 도망.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8부터 두 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몽키를 좀 소환을 하면서, 어, 여자 없다. 좋됐다. 시바. 여자야, 빨리빨리 와, 임마, 새끼, 임마. 아! 좋됐다, 좋됐다. 야, 근데 이거 내가 너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좋됐다, 좋됐다. 개망했다. 추천하고 싶다 드립니다. 야, 개망했다. 야, 근데 대충 했는데도 기록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내가, 이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다 외워놔야 돼. 몇 라운드는 몇 방, 이런 걸 외워놔야 되지. 안,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나중에 1을 먹으려면은. 자, 슬롯이 받았습니다. 그걸 외워야 알지. 자, 추천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정확히 외워야 돼요, 정확히. 어떤 스킬을 쓰는 게 빠른지, 이런 거. 자, 추천합시다 눌러주고요. 공성은 존나 빠른데? 아니, 1위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컨트롤이나, 아니, 아직 레벨 낮아서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는, 뭐, 소환수나, 뭐, 그런 애들이 한 발 더 때리고 그래요. 아직 레벨이 낮으니까. 아, 이거, 뭉키도 소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내가, 이게, 야, 근데 잡는 속도는 되게 빠른데? 이게 5분 24초가 뜨는데, 존나 대충해서, 대충해서도 5분 24초면은, 야, 얘들아,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이퍼 배우면은, 여러분, 나중에 레벨 200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격 횟수, 버스터도 공격 횟수 하나 늘어나고, 서포트 몽키도 공격 횟수 하나 추가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5분 24초면은, 이거, 나중에 200 되면은 1위 가능해요. 200 되면은. 오, 17등이네? 내가 지금 실수만 안 했다면은 10대 안에 들겠네요. 야, 실수, 야, 뭐야. 10초만 더 앞당겼으면 1등, 내가 10대 안에 드네? 야, 무공장갑 따볼까? 얘들아, 무공장갑 따볼까? 무공장갑 따볼까, 얘들아?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지금 기다려봐. 얘들아, 이거 정리 좀 하자. 메모장에. 기다려봐. 메모장에 정리해보자. 야, 야, 잠깐만. 야, 몇 라운드까지 여제 한 방이었지? 19라까지 여제 한 방.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근데 지금 레벨이 낮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고렙되면 세져요. 19라운드 맞냐? 아, 우리 매니플림! 170개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마워, 매니플림. 땡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매니플림 형님 항상 많이 주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와,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은요, 잠을 안 자가지고요, 어제 이후로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재미있는 방송 못할 수도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19라운드 기다려봐. 공속 1단계 뛰었습니다, 여기에. 예, 뛰었죠? 두 개 만에 뛰었어, 두 개 만에, 오늘. 1차님, 우리 1대 1은 기우미 감사합니다. 자, 19라까지 여지 한 방. 그리고, 28부터 두 방. 32부터 세 방. 아, 오케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규칙을 딱 지켜볼게요. 요거 한번 지키면은 얼마나 괜찮은가 보자. 요거 지키면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박훈이 만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털링 감사드리고, 여러분 내가 한번 10등 하나 먹어볼게. 10등 한번 먹어볼게, 진짜로. 무공장갑 한번 따보자.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기다려보세요. 야,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될 것 같아. 진짜. 우리 보털링 감사드리고요. 팡이님, 저 10등이에요. 뺏지 마세요. 네? 그럼 100개만 주세요. 보제야, 초콜릿 고맙다. 우리 보제 고맙다. 아, 여러분들, 아우, 별창이라뇨. 파워 엘릭서 100개요. 자, 기다려보세요. 야, 나 매용도 안 쓰고 했냐? 아, 그러네. 여러분, 이번에는 버프 다 쓰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 버프 다 쓰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네, 오늘은 레벨업 좀 하려고요. 우리 한 100 찍으려고. 우리 밤님님, 우리 초콜릿 베이비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좀 냉장고리 방송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성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조작이 아니라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잠을 자줘야 목이 안정을 취하는데 어제 방송을 하고 잠을 안 잤어요. 제가 2시간 잤어요. 2시간. 예, 제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2시간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존나 피곤합니다. 진짜 오늘 방송 안 켜려다가 킨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우리 의리 아닙니까? 우리 팡이 시청자와 팡이의 의리 관계예요. 진짜로 오늘 팡이 재미없네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랑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으면서 예 휴지 좀 쓰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은 힘차게 갑니다. 제가 오늘은 좀 목이 아파요. 조건 만남 색순이 망기성을 고맙습니다. 뭐야, 틀렸어? 권위대한. 뭐야, 씨발, 이거. 똑같네 씨발. 야 그러면은 글자가 잘 보이게 해놓든가. 글자가 안 보이잖아. 글자를 조각게 만들면 어떡하니? 파비제이 말고 얘들아. 소리 망가 귀신 씨발 이거 또 꺼내기 새끼가. 존나 어렵네 이거.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됐다 솔 다 쳤네. 아니 미쳤나봐 메이플 운영자 저거 개새끼. 잠깐만 기분 나쁘네요. 메이플 운영자 저거 또라이 새끼네. 파니멘탈 종이형님 어제 나한테 팅버그 안한다며. 내가 킥보드 줬잖아. 또 팅버그 하는거야? 자 기다려 형님 내가 초대 한번 걸게요. 아니 저 형님이 어제 팅버그 내가 퀵뷰까지 줬는데 팅버그를 또 한다 또. 저 형님이 지금 그 비닐 형님 아닙니까? 기다려. 아 자궁 형님인가? 자궁 형님이구나. 자궁 형님 엔터보시라고? 야 서울 리셋된거야 그럼? 아 나 12월에 들어야되는데? 팽가이 퀵포우님 우리 팽가이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봐. 아니 저 어이가 없네 진짜. 팀비 안한댔잖아. 심시타님 축구 10개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초대 엔터봇 초대 팡이 멘탈 종이 형님들. 아 엔터뷰 형님이네. 형님 엔터뷰 형님 초대 좀 받아보세요. 보동님 저 엔터뷰 형님 초대 좀 받아봐요. 아 누가 쓴거지 팅버그. 잠깐만. 아 안받으시네. 자 쓰시면 넣으시고요. 팅버그 누구야? 여기있는 사람들도 다 팅인거야 그럼? 자 기다려 괜찮아.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소리 리셋이 돼가지고 지금. 자 기다려보세요. 찾기 엔탈봇 스카리아 9000억 퓨트데이님 초콜릿 12개 감사합니다. 여기 벅샷이에요 벅샷. 내일 일반 몹이라 맥댐이 안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벌써 보면은 맥댐이 떠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방송보다는 좀 평범하게 메이플 스토리 순수하게 진행하는 방송 할게요. 자 오늘은 잠을 안 자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기다려봐. 아 진짜 팅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큐브 줬잖아. 조건 만남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님 안경 끼시니까 귀엽네요. 아유 고마워요. 공속 떴어요. 공속 두 개 만에 졸라 많이 사왔는데 두 개 만에 뜬 건 뭐냐. 참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어메이징 한 거야. 지린다 씨발. 존나 많이 살았더니 두 개 만에 뜨네 씨. 나머지 너도 어쩔 거야. 졸라 어이없네요.
이거 천치 해야 되나? 성매매 업소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자, 첫 일단 진짜 팀버그 하지 마세요, 형님. 진짜 퀴프 무한 지급, 형님. 진짜로. 형님. 사랑해요, 형님. 아이씨, 팀버그님들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으시네.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래,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지, 형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우. 고마워, 진짜. 고학이요, 고학이에요. 친추 가능하네, 웰, 에스티님? 뭔 소리에요? 셀샵스, 윈부, 뿌리기, 매용, 벅샷, 갑시다. 야, 제대로 한번 가보자. 야, 제대로 가볼게요. 진짜 제대로 가볼게요. 제대로 가볼게, 진짜. 갑니다. 이거 마지막 기회에요, 진짜. 아, 비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자, 세 개 받았습니다. 좋아. 밭을 여기다 가운데다 까는 게 나아. 계속 비약 없이 갈게요, 그냥. 11쯤이야. 비약 없이 가자. 3라운드. 좋아요. 올라가고. 아, 문이 너무 늦게 열린다. 4라운드. 좋아. 문 빨리 열렸고. 5라운드. 좋아.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게스트 도전. 여러분들, 여제는요, 지속 시간은 몇 초예요? 언제 한 번씩 쉬어야 되나? 자, 3시 받았습니다. 3시고요. 120초요? 자, 3시 받았습니다. 아, 정확히는 모르시고 바로 갈게요, 그럼. 19라운드까지 한 방이지? 15라운드, 네, 여러분들 그럼 15라운드에서 멈춰요? 예제를 다시 쓰고 가는 게 나아? 오케이. 자, 수시 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5라운드. 자, 여기까지 멈추고, 자, 셀샵스 윈부 버프 한번 다시 쓸게요. 어, 추세 5번 떴다. 대박. 야, 여기서 끊겼다. 우리 르나님, 우리 초콜릿 어떻게 감사드리고요. 아, 나 비약 안 먹었구나. 튕겨가지고. 괜찮잖아. 비약을 안 먹었긴 했네. 예, 진지하게 해야지. 뭉키를. 여러분, 여자가 19까지 한 방이에요? 맞나? 기다려. 18. 자, 30 받았습니다. 19. 20. 아, 너무 느려. 아, 씨. 괜히 뻘짓했다. 그냥 10백 멋있게 하려다가. 그래, 21라운드. 좋아. 아까보단 빨라, 그제? 확실히 이거 재놓고 하니까 아까보다 빠르다. 22라운드. 자, 23라운드. 야, 어디까지 한 방이야? 야, 어디까지 한 방이야, 빨리. 자, 30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한 방이야, 빨리. 28? 28에 두 방? 자, 세우시 받았습니다.
7라운드? 여기서 한 방, 좋아. 여기 28에 저거 소환하니까 한 방이다. 29라운드? 여기도 한 방인데? 아닌가? 두 방인가? 7라운드. 오, 야, 야, 괜찮아. 빠르지. 야, 나쁘지 않은데? 어, 여제 딱 틀어졌다. 여제 딱 틀어지고.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면은. 자, 수시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아까보다 훨씬 빠르지. 32라운드에 3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32라운드에 3방이라고? 그럼 32에 3방? 자, 잠깐만. 여제 돌아오면 한번 해볼게요. 2방. 아, 3방이네. 아, 취소하시기 부탁드립니다. 36이 4방. 아, 좋됐다. 야, 3방이라 그랬지? 아, 아, 위에 괜히 피 눌려가지고. 35라운드? 야, 무조건 3방 때려야 되는구나. 아씨. 괜찮아, 괜찮아. 4방. 6초 나왔다. 5분 6초. 야, 5분 6초면은 야, 나이스네. 아, 야, 몇 초 단축했냐? 20 몇 초 단축했네. 그럼 10초 안에 드네. 자, 고대배일남님 우리 팬글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그 5분 6초면은 무공인데, 잠깐만. 야, 5분 6초면은 무공이야. 몇 등이야? 야, 6등이야. 야, 근데 내가 레벨이 161이잖아. 나중에 레벨 200 되면은 내 여제 같은 것도 데미지가 세지고 아직 큐브도 덜 돌렸고 거기다가 1등이랑 지금 어 10 몇 초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이퍼 스킬 배우면은 얘기가 다르지. 하이퍼 보면은 그 소환수는 공격 횟수 하나 증가하고 소환수 공격 횟수 하나 증가하지. 거기다가 추가한 게 설치 두 번 설치 가능하지. 지속 시간 10초 증가에다가 두 번 설치. 이게 설치를 두 번 하는 거야. 거기다가 캐논바 그 캐논버스터 있죠. 내가 그 조스킬 있잖아. 보스 잡을 때 쓰는 거. 그거 레벨 195 되면은 추가 횟수 하나 증가야. 그래서 원래 12방 때리는데 13방까지 늘어나. 아, 아니구나. 3방 들어가네. 3방 들어가는 거야? 복차까지? 그럼 15방이야? 야, 캐논 개사기. 야, 15방이면 이거 1등 먹네. 야, 스카레 1등 가능하네 이거. 야, 그러면 야 3방 더 맥댐이 뜨는 거 아니야. 그럼 1억 5천이 더 들어가는 거네. 야, 그 정도면은 내가 지금 내가 아직 레벨도 낮은데 5분 6초 되면은 어 이거 되게 빠른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레벨 200 정도 되면은 어 충분히 좋은 데미지. 어 1등 무조건 먹겠네. 거기다 소환수도 한 마리 더 되고. 그치? 어 소환수도 한 마리 더 되고 이게 되게 좋은데요? 저 팅덕 형님 누구야 진짜. 팅덕이 하지 말라니까. 나 오늘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재미있게 놀 그런 겨를이 안 돼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밤에 새가지고. 그리고 아직 큐브도 덜 했고 그러니까 어우 엄청 빠른데 일단 녹화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초래합니다.